안녕하세요. 우린 밴드 헤이맨입니다. 헤이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보고 주시고 예. 자, 관객 여러분들께 아, 각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헤이맨.
보컬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이맨 드럼 공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고 있는 이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타 치는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다들 너무 미남들이시다. 아, 아까 전에 보니까 뭐, 헤이루? 헤이루. 헤이루. 아, 헤이맨 인사법이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헤이맨. 헤이루. 하이루. 네. 반가반가. 네. 헤이루. 네. 아, 하이루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렇죠? 네. 아니야. 하이루 반가반가 아는 게. 자, 이번에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저나 경험 프로그램에서 네. 탑5에 들으셨대요. 네. 와,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헤이맨만의 비결이 있다면 얼굴 얼굴 아, 그렇죠. 얼굴 중요하죠. 예. 좀 그냥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내공을 쌓아온 시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유, 또 겸손하시네요. 아, 그럼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이시라는데 앞으로 뭐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전국 투어 이제 대구 전주 여수 이제 절찬이 아직 예매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멋진 팀들 많으니까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헤이맨도 이제 꾸준한 또 연말 활동 그리고 주에 있을 또 앨범 발매 계획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노 콘서트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헤이맨의 무대 다시 이어볼까요? 헤이맨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 소리 하는 것만 같이 엮여줄 수도 있지.
계속 함께 하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헤이맨이고요. 이 동네를 저는 처음 와봤는데 약간 뭐랄까 옛날 느낌과 현대 느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날씨도 받쳐주니까 더 좋네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계속 어제부터 즐거운 공연들이랑 보니까 체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끝나면 뭐 보니까 그림 그리기 체험도 있고 다하기 있으니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곡 이어드려드리겠습니다. 헤이맨 위너 나팅 들려드릴게요. 살아와 못하는 나는 아니지만 그래와 난 달라요. 어맨이 달라요. 그걸 알아줘요. Stop pushing me, I'm gonna walk up my face. Stop pushing me, I'm gonna walk. 나는 얼마든지 방향과 속도에 어떻게 보면 오직 나만의 빌빌저 위에 슬기치라는 중 여기에 이만한 내 태도를 보여주지 잠말고 Hey what do you seek in your life. 들려드릴 곡은요 헤이맨의 숨은별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어요. 드럼이 처음에 두구두구둥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해주세요. 원, 투, 투, 에이! 샤이닝 스타! 이렇게 다 같이 따라 드시면 됩니다. 쉽죠? 알겠습니다.
다음 곡 숨은별 들려드릴게요. 우리 우리 서 계신 분들, 신나는 분들은 우리 통행이 방해가 안 되나 해서 같이 뛰어노셔도 너무 즐거운 무대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숨은별 렛츠고! 신나는 걸로 준비해서 사실 여러분들과 다 같이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멜로디와 가사요. 좀 다 같이 부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시작. 들어가세요. 그냥 코 단계만 전화 커든지. 아니야? 어 맞아. 뭐야? 크게 소리 질러 살아있음을 함께 느껴 하늘 높이 울려 높이 타오르는 열정에 터질 듯한 목소리가.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좀 어려운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놀아주세요. 네, 그냥 뛰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곡 패션은 무빙 들려드리고 저희 해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맨이었습니다.